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41절에서 5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함께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따라 합시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그 구약의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 가장 포인트를 두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언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결속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결속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규명해 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이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아주 쉽게 우리가 이제 세가족 개념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언약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해버리셨어.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뭐냐면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네가 알든 모르든 누가 뭐라고 하든 너는 내 거고 동시에 언약은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해주시고 스스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창세기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지어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과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구약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거나 그분이 변심하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언약에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하실 때 항상 조건을 거셨어요. 근데 그 조건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은 늘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성취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언약의 완성이 그 결론이 레위기 우리 26장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그것처럼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언약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지키지 못한 그들을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쓰시기는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언약을 이루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면서 흘러오고 있는 축복인데요. 이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절기는 구약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시면 언약 그 하나님께서 절기를 따로 구별해서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뭐예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과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우리가 구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나오고 이것은 신약 시대에 다 완성이 됐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무교병의 절기, 이것은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죽음에서 이겼죠. 이것은 신약에 뭐로 완성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돼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든 심지어 한평강도가 당신이 낙원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의 삶은 죄인이요 강도요 도둑의 삶으로 그의 시작부터 지금 십자가 앞까지 죄투성이었지만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우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도둑이 들어가 있든 살인자가 들어가 있든 강간범이 들어가 있든 누가 들어가 있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다 유월됐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그 무교절, 유월절은요 십자가를 고백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예언이었고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셨고 십자가로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다 구원받는 거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이 유월되는 거죠. 동시에 계속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유목민이었던, 그러니까 40년간 광야를 행진했던 그들의 삶에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첫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한 게 얼마나 기뻐. 첫 열매죠. 그것이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의 다른 말은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해요. 신약 시대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주셨죠.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옥토야,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가 자라? 성령,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맥추절이 완성된 거예요. 동시에 계속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저 수장절, 이제 우리가 얻은 곡식을 창고에 모아놓은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구약에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지만 신약은 어디로 이어져?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언약하신 대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싶으셔서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그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주고 싶으셔서 주시는 메시지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에서도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과 그 가족들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지금의 언어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원해서 이제 유월절 올라간 거죠.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바벨론의 포로기를 거치면서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건 쉽지 않았어. 교통, 비용 여러 가지.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교통이 발달해도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이탈리아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가고 싶지? 쉽지 않아. 마찬가지야. 그 당시 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것은 보통의 신앙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야. 경건함을 추구하지 않고는 그 당시 때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당시의 역사적 사료를 찾아보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절기를 대체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켰거나 아니면 아예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지금 우리의 신앙과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안식일 너무나 쉽게 범하잖아. 너무 멀어. 김포에서 오는 거 너무 멀어. 그래도 우리 달려오는 주영이가 있어서 감사해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유와 조건이 많아. 그러나 경건주의자들,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그 상황과 환경을 다 거두절미하고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왔단 말이에요. 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역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예수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늘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 뭐냐면 경건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자식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야.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그 능력이 어디 있나 봤더니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지금 누구를 잃어버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 속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진리, 즉 말씀을 놓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직분도 받고 또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는 하지만 말씀대로 섬기기보다는 형식과 세상의 방법대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어요. 마치 예수를 잃어버린 채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는 말씀을 놓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느 한순간 말씀의 한 구절이 나에게 부딪혔을 때 그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갖고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운전을 할 때나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할 때 그 내가 가지고 내려가는 그 진리, 잃어버리지 않는 진리가 내가 생활이라는 것을 영위하는 자리에서 나타나는가? 우리는 이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를 좀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적용해야 될 세 가지 진리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우리는 절대 유월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중심에는요 여러분 유월절이 살아있어야 돼요. 유월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인 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교회 등록하고 십일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유월절. 유월절에 그 은혜와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일한 길이고 유월절은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유일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택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한번
쭉 한번 그 스토리를 설교한 적이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왜 장자의 죽음을 택하셨는가? 왜냐하면 당시 파라오, 애굽의 왕 바로는요, 태양신으로 불렸단 말이에요. 신. 즉, 네가 신이라면 네 장자를 구원해봐 라고 하나님이 바로와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바로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세상은 애굽의 신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몇 번은 박수와 술객들이 하나님이 한 이적들을 행해요. 그러면서 교만과 오만으로 막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따라하지 못하는 능력들이 나타나요.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재산 좀 잃고 가축 좀 잃고 괜찮아. 근데 마지막에 너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생자, 네 장자, 너 그 죽음 너 지킬 수 있어? 네가 아무리 이성과 지식과 교만과 오만으로 떠들어도 네 자식 네가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 신이라며 네가 할 수 있다고. 너 마음대로 인생 살잖아. 근데 진짜 네 아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장자, 장자는 기업 모를 자거든요. 그 장자 네가 살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들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신들이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은 헛된 것이다. 파라오, 너 한낱 인간에 불과해. 교만과 오만, 물질과 권력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오만과 교만과 독선과 악함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처음 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예요. 처음 난 양의 새끼나 한 달의 첫 시작, 월삭, 구약에 보면 월삭 예배가 있죠. 월삭이나 그리고 장자들, 그러니까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독생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것,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뭐 출애굽기 우리 11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것은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종말을 오버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시작.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도 언젠가 그 인생의 끝이 오는 것이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던져보는 거죠. 그래? 한번 해봐. 네 아들 네가 한번 구원해봐. 네 인생 네가 한번 구원해봐.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었어요. 파라오가 할 수 없었어. 태양신이 할 수 없었어. 죽음에 천사 앞에서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상하게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는 거야. 죽지 않는 거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유월절 이 대속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요, 그때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켰죠. 비록 그들이 예수가 49절에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 탄생 때의 은혜와 기적들을 잊어버렸어요. 딱 가가지고 아니 너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엄마 나 동정녀로 태어난 아들이야, 당신 거 아니야, 나 태어날 때 기억 안 나 엄마? 어떤 일들이 있었어? 동방박사들이 오고 하늘에 별이 뜨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오랜 시간 예수를 키우면서 잊어버린 거야. 그냥 자기 새끼인 줄 안 거예요. 그때의 기적과 능력들을 다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진리가 선포돼도 못 알아들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왜 알지 못해? 그렇죠? 열심히 경건을 추구하고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켰지만 그들은 뭘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의 감정이나 감동과 상관없이 지켜야 될 그 절기를 지키고는 있지만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유월절,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안식일이거든요. 이 유월절은 안식일과 같은데 이 주일과 같은데 이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오늘이 구약의 유월절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 주일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21절에 22절에 시작.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나 어떤 우리의 어텐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한 자발적이고 순종적인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그 밑에 예레미야 17장 24절 25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이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안식일, 즉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유월절 있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주일 예배가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삶인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키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된 그 삶의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잃어버린 거죠. 즉 하나님의 유월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았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실체이신 예수가 없이 예수를 잃어버린지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것이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출입하는 모든 성문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원까지 너희가 지켜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영원히 세우는 기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분명한 이 안식일의 의미, 그냥 여러분들이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의미가 담겨 있고 유월절을 통해서 나타난 이 안식일,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단지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두 번째 진리라는 거죠. 둘째로 시작.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유월절,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은 잃어버리고 사람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진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 진리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유월절을 잘 지켰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절기를 지키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즉 형식주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진리가 빠져나가, 진리가 사라져.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고 가족들이 다 만나서 거기서 행복하게 저녁을 먹고 이야기하고 막 하는 와중 속에 예수님은 거기 있어야 될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셨어. 왜 주무셨겠어? 그 조그만 나룻배에 12명, 예수님까지 13명 쪼가 터졌는데 예수님이 주무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무시게 한 거야.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는데 그들의 대화가 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주무시게 만든 거야. 가족들이 경건함을 추구해서 막 유월절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막 같이 떠드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지? 나랑 의미가 없는 유월절이네? 그러면서 혼자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른 채 가족들과 재밌게 놀다가 가족들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오래 드리고 그런 어떤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면 우리 안에 예수가 빠져나가, 진리가 빠져나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다 보니까 뭐예요? 성경의 본질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감사하다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번에 어제 뉴스에 났죠. NCCK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비대면 2.5에서 2로 줄면서 그래도 이제 50명 이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보면서 참 슬펐어요. 슬프고 비참한 마음이 제 안에 느껴졌어요. 그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행복하다고까지는 표현할 수 없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쓴 것 같아. 행복해서. 아,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정말 예수를 추구하면서 진리를 놓치지 않고 걸어갔던 삶에는 순교와 희생과 그렇죠?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어떤 열정이 있었는데 형식주의의 예배 속에서 오랜 시간 예배하다 보니까 서서히 그냥 예수님은 진리는 빠져나가고 예수님 혼자 그냥 성전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바로 그냥 쭉 걸어가서 놀고 먹고 하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졌네?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갖고 있다가 신랑이 오니까 깜짝 놀란 것처럼. 유월절 아무리 잘 지키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절기를 지켰던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성되는데 진리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세속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적 기준, 그 진리들이 사라지고 소멸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목사님이 이낙연 대표에게 10월 4일까지 우리 교회가 전부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선심 쓰듯이. 그러면서 대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부탁하며 또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모습은 시대정신에 어긋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차별금지법도 지지하고 그리고 교회가 10월 말까지 뭐 10월 며칠까지 다 비대면으로 할 테니까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저분이 목사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NCCK 총무라는 분인데 그런 거죠. 지위와 자리가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걸어갔다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할 텐데 보편적 이성이 원하는 것이 진리가 되면서 예수가 없이 그냥 모두가 회피할 수 있는 일로 귀결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아, 이게 참 심각하다.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까지 이러는 것은 너무나 심각하다. 근데 그런 말에 많은 목회자들이 또 동의하고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제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어요. 목회자 카톡방에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찬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실 좀 충격을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교회 안에 진리가 없구나. 우리 예전에 그런 예화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예화를 잘 안 해서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어느 교회에 이제 어떤 흑인이 이제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백인 교회였던 거죠. 쫓겨난 거야.
그래가 자기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슬퍼서 교회 문 밖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같이 앉아 있더래요. 아니 당신도 쫓겨났냐고, 쫓겨났다고.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My name is Jesus. 아니 내 이럴 줄 알았어, 재미없을 줄 알았어. 나 이렇게 예화를 재밌게 말을 못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막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야. 진리는 문 밖에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해피하고 행복한 일들이 교회 안에는 가득한 거야. 근데 예배는 드리고 찬양은 하는데 사람들이 행복한 일은 가득한데 정작 주님이 행복해 하실 만한 일들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 캐톨릭은 하나지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요, 개교의 중심주의예요. 교단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교단은 그냥 울타리일 뿐이고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은 사실은 개교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이 WCC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그 교단의 교회가 WCC에 가입한 게 아니라 교단도 정치적인 영역이 있다 보니까 뭐 가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교회는 단임 목사와 성도들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게 초대교회고 흩어진 교회, 디아스포라, 성경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WCC의 교단이 가입해도 개교회는 거기에 동의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많아요. 개교회 중심주의인데 그 글은 뭐예요? 마치 자기가 모든 교회의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를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시대 정신에 어긋난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에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투쟁하는 분들이 뭐가 돼버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시대를 역행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 오늘날 예수를 잃어버리면서 무의식 속에 유월절은 지키고 계속 절기는 지키는데 예수는 잃어버리면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모습은요, 마치 주님이 다시 재림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어.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기름이 없는 거야.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넌 누구냐 그러는 거죠. 예. 우리의 삶에 예수가 없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유월절 지키다 지옥 갔다. 진리를 잃어버린 채 다니는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진리를 잃어버린 채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나름의 열심은 있었지만 진리 없는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 없이, 말씀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리아와 요셉 보세요.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웃고 떠들고 즐겁게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흩어진 가족들과 친인척들이 얼마나 즐거웠겠어.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누리던 모든 것들이 예수가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의미가 없어지고 모든 순간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들이 두려움과 근심으로 바뀌는 거야. 그냥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야. 주님이 지금 딱 오면 두 종류죠. 그렇죠?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만났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속에서 주님이 또 한 번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이들이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 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너 왜 엄마 아빠를 놔두고 그냥 혼자 여기 있느냐? 이게요, 주인이 누가 돼버린 거야? 내가 돼버린 거야. 지금 마리아에게 예수를 맡겼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청지기로 잘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웃고 떠들고 즐겁고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노느냐고 예수님을 팽개쳐 놓고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너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어? 우리 따라와야지. 엄마 아빠를 따라와야지. 사람의 말대로 사람의 뜻대로 해야지. 다수결의 뜻대로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요. 예수의 뜻대로 해야죠.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에 또 교회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버지의 집, 이 교회는요 철저하게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 집은 그냥 건물일 뿐이야. 주님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50절 말씀이 가관이죠.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빠진, 인본주의에 빠진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잘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래야 돼? 왜 저렇게 고집부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8절 착각, 그쵸? 착각. 예수가 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세상에 빠져서 진리를 놓친 건데, 진리를 신경 쓰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간 건데,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늘 진리가 선포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족한 게 많고 그래서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날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옳고 그름에 있어서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어떤 상식과 어떤 보편적 이성이 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을 보면 느낄 수 있죠. 물론 NCCK가 너무나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 단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은 그게 이제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타락하면, 제가 그랬지, 엘리 제사장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날 그런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온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을 위해서 세워질, 앞으로 세워질 그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보세요. 예수의 탄생에 대한 모든 경험과 기적과 은혜를 마리아와 요셉은 사실은 다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것을 계시록에서 한번 주님이 더 언급해주고 있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 이 첫사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때 동정녀 탄생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여기도 뭐가 있어요?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냐면 촛대를 옮기리라. 처음 사랑,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진리인데 그 잃어버린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리면 특징이 있는데 자꾸 교회 밖으로 나가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약자들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리고 세상에서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진리를 잃어버리면. 진리를 잃어버리면 신권, 하나님의 그런 것보다 인권, 사람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소수 인권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 소수 인권 때문에 정작 보장받아야 될 다른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진리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자꾸 진리를 잃어버리면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 근데 진리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중요해져요. 어떤 분이 그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교회는 없다.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각 가정의 교회가 되면서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이 기쁨을 맛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면 왜 교회를 세웠겠어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가정에서 다 예배하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자꾸 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인간적인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편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니까 가정교회가 회복된 겁니다. 가정이 중요하고 이제는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건물 없어져야 됩니다. 그냥 목회자도 자기 가정에서 영상 틀어놓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정 속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것이 앞으로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아, 너무 충격적인 그러니까 신학이 부재할 때, 신학도 중요합니다. 신학이 부재할 때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으로부터 그 진리 속에서 자라나서 세상으로 뻗어나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이 성경,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보세요. 이 2장 49절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야. 제일 처음으로 빨간색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예수님께서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언행, 그 말씀, 그 워딩이라는 말을 저는 싫어하는데 뭐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만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첫 워딩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너희들 인본주의, 너네들의 즐거움과 너네들의 만족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째 나를 찾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은 뭐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 중심의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미국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어떤 마을에 가면 그 마을 가장 높은 곳,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뭐예요?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부강해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중심,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 때 이스라엘은 강해졌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도 새벽에 종소리가 울리면 우리네 부모님들 몸빼 빠지고 손가락은 관절염이 걸려서 다 구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가서 자식 새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잘 살아보자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 진짜 기적이에요. 이 거지의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부강해질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뭐 교회의 의미, 건물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게 헌금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의 신학적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세속화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네들이 세속화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교회 안의 문제들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아 이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짓밟힐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사랑 안에서는 십자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거든요. 이 십자가 안에서 뭐예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나 라고 말하면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하죠. 그 참된 것이 뭔가 한번 볼까요? 계속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참된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참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하라고 그러죠. 그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거예요. 계속 시작.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은 각각 주신 신앙의 양심을 따라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 이것이 참된 것이구나. 계속.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참된 것이구나. 계속.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스스로 서는 것이 참된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이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죠. 귀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결론을 먼저 우리에게 딱 이야기하고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 십자가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은 말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연결돼서 그 말씀 안에서 주신 각자의 분량, 은혜의 분량.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자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모든 쓰레기들을 내가 청소하리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감동, 감당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스스로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머리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그렇게 자라는 것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까지 자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야. 그러니 우리의 말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러지 않은 것은 유월절 절기는 열심히 지키지만 예수가 없는 줄도 모르고, 유월절 절기는 열심히 지키는데 예수가 어딨나 해서 없는 이 녀석에 찾아가서 혼을 냈는데 보니까 나 중심인 거야. 나 중심.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사실은 복음서 전체가 풀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받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교회고, 교회 중심에서의 삶이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그 삶에 대해서, 교회의 삶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게 십자가예요.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났다고 그랬죠. 그 십자가 부활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계속 시작.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즉 교회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는 게 교회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삶을,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교제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삶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의 삶이 바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도 보지만 근심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제가 카타콤베에 갔을 때 거기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살던 아이가 벽돌에다 쓴 글을 거기 그 이제 현지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해 준 걸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피터에게, 그 당시 베드로가 살아 있었으니까 베드로에게 쓰는데, 빨리 우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나는 지금 이 음침하고 습기 차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하 감옥에서 태어나서 삶을 살지만 내가 살아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이기에 나는 행복하다고. 대단한 영성 아니에요, 어린아이지만. 예. 그래서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저 역시도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바쁘게 살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뭐 힘든 가운데 잘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돌아보니까 자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번은 그 요즘에 기억력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제가 분명히 제 가방을 차 뒤에 놨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차 뒤에 가방이 없어. 너무 놀란 거예요. 거기 노트북도 들었죠. 태블릿도 들었죠. 중요한 게 다, 내가 그렇게 놀라고 화가 나고 막 흥분하고 긴장된 걸 처음 봤어. 세상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십시오 때보다 더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에게 중요한 건 그건가 봐. 그러니까 내 실제는 거기에 있나 봐. 그래서 회개했는데, 그냥,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 이 가방을 어디에 뒀는지. 알고 봤더니 목양실에서 안 갖고 내려온 거야. 내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뭔가 자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가방 하나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치는데, 정말 내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혹은 그 진리를 포기한 나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봐요. 오히려 그런 그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화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 진리가 교회에서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떠나가고, 그러니까 껍데기만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아닌가? 그게 우리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 같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이 고난과 고통, 이 두려움에 휩싸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진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유월절,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안식일, 이 주일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유월의 축복을 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는 곳, 그것이 이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안식일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아니면 가정의 대소사가 우선시 되다 보니까 이 주일 예배를 되게 경히 여기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뭐 오늘만 날인가?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뭐 저녁에 드리면 되지. 뭐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라는 것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주인인 거야. 예수야, 너 왜 여기 와 있어? 왜 안 따라왔어? 그것처럼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주일날 피치 못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 교회는 9시 예배가 없으니까 9시 예배가 있는 교회라도 달려가서 9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달려가는, 아니면 정 안 되면 7시 예배라도 달려와서 꼭 주일을 지키고 하자는 그런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직분을 맡았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이 직분 때문이라도 저 주일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건지를 알기에 그것에 한번 열심을 내보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는지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끼는 건 우리네 부모님들의 신앙은 정말 그랬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범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심지어는 강대상도 함부로 못 올라오고 그냥
강대상 한번 닦는다 기도하고 권사님들 기도하고 신발 벗고 그냥 맨발로 올라와서 그냥 그게 여러분들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마음, 이 유월절에 대한 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삶이 기경되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세상의 어떤 지식대로 우리의 삶이 교회의 삶조차도 그렇게 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한 거죠. 너무나 속상한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교회가 이사가면 다 이사오고 항상 교회 중심으로 제가 이 교회를 이 건물을 보고 좋았던 게 뭐냐면 여기를 보고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아파트들 안에 있는 게 참 좋았어.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꼭 택지 개발하면 교회 종교 부지를 어디다 주는 줄 아세요? 산 밑에 저 멀리 이렇게.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세상 중심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여기 참 좋다. 그래서 왔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교회가 세상 중심에서 딱 거룩하게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 또 성도들은 항상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뭐 하다가도 교회 어떤 행사가 있거나 뭐가 있을 때 달려와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주의라고 하고 근본주의자라고 그래요. 차라리 율법주의자가 되고 근본주의자가 돼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이 목사님들이라고는 하지만 그 목사님들도 너무나 다양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이제 요즘에 보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더라고요. 또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이제 다른 교회 설교도 들어볼까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른 교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사들은 죽어나죠. 무한 경쟁이에요. 이건 뭐 죽음이에요. 거의 뭐. 네. 그러나 양은 목자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에게 붙여준 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인데 근데 보니까 말씀들이 다 다른 거야. 시대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필터를 제공하자면 지금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딱 귀결돼요. 복음주의적인 설교가 있고요. 자유주의적인 설교가 있어요. 복음주의적인 설교는 뭐냐면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항상 그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메시지는 복음주의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그 근간에 분명히 뿌리를 두고 이렇게 외치는 교단을 초월해서 개신교는 개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개교의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단하고는 상관없이 감리교는 상당히 진보적이지만 감리교 내에서 내가 이번에 은혜 받았잖아요. 감리교 서울 지부의 감독이 다 대면 예배하시라고. 그래서 이제는 대면 예배해야 될 때라고. 우리 할 만큼 했다고 그러면서 난 감리교에서 그 말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 오히려 고신 측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연말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대면이다 비대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서울 지부의 그 감독 그분의 신앙인 것 같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서울에서 드리는 모든 감리교 예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법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감리회에서 책임지겠다. 벌금도 그렇고 만약에 감염자가 일어나면 방역도 같이 해주고 그럼 같이 하겠다. 되게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뭔가 개교의 목회자가 중요한데 말씀의 근간을 두고 복음적인 입장에서 설교하면 복음주의예요. 또 자유주의는 뭐냐면 모든 종교의 종교성을 인정해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타 종교의 종교성, 다른 생각들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면서 그들은 그들의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살도록 놔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되게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자유주의에 입각한 그런 설교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속화된 설교.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또 세속화는 또 달라요. 세속화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수가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래도 자유주의는 나름 뭐 자유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터치하지는 않아요. 근데 세속주의는 심지어 교회가 가진 틀까지도 깨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동성애도 수용해야 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잘못 듣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런 편차들이 있는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자기 선생을 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서 듣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아, 이 세 가지 누가복음이 시작되면서 누가복음은 가장 이성적으로 쓴 복음서고 가장 객관적으로 쓴 복음서고 누가가 의사였고 지성인이었고 인텔리였기 때문에 그는요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가장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시작점을 주님께서 다른 어느 곳에도 없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만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거든 이것은.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이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검증시켜 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게 유월절, 이 유월절, 유월절.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 이 주일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리고 이 주일, 이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어째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 많은 선지 그 제사장들과 강도 나오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고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뭘 만드셔서 교회를 만드셨죠. 교회.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를 놔두고 열심히 나는 세상으로 뛰어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삶의 중심이 가정이 되진 않았는가? 여러분, 교회가 없는 가정은 가정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가정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든든히 서야 가정이 든든해지고 나라도 든든해지고 열방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잃어버린 세 가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그 장자들의 죽음에서 우리를 유월시키신 분,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른 오늘날 너무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지만 내가 성경을 읽는 그 습관을 들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바쁘게 살아가지만 항상 교회 중심으로 교회 행사나 교회 일들이나 교회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2살 어린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월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고 열심히 유월절을 지켰지만 그들은 진리가 빠진 상태에서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 유월절을 보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는 경건의 모습과 모양이 있어야 하기에 거룩하게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지만 그 중심에 과연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 안에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그 말씀이, 그 예수가 하나님 항상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야 됨을 믿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성경 중심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 속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과 함께 삶을 세워나가 마지막 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속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의 모습들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많은 모습으로 분열되어 있음을 봅니다. 분열의 영인 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지금 한국 교회를 찢어놓고 교인들이 교인들을 미워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들을 손가락질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가 오늘 말씀을 봅니다. 성전 안에 성도로서 서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유월절을 지키고 있고 주일 성수는 하고 있지만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예배는 예배일 뿐 삶의 즐거움들과 교제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친척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기쁨에 빠져 예수를 놓치고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너무나 많은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변치 않는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부족한 종 역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말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진정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성령이 오심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강해집니다.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영원까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동백에 있는 것이 동백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꼭 붙잡고 살아감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그 끝이 완성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